잉여맨 로블록스. 내 눈을 마주치면 나와 노래 배틀을 하게 될 거야. 이 골목길 노래 좀 한다는 녀석들만 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역의 짱이 도대체 누구지? 어이, 어? 거기! 넌 뭐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 잉푸인데, 잉푸. 난 단 히드라라고 해. 단 히드라? 내 취미는 침뱉기와 춤추기, 그리고 FNF지. 그렇군. 너 좀 하나 보네? 내 눈 좀 볼래? FNF에 대한 나의 열정은 당연한구라고. 눈중대가 불타오르고 있어. 이 녀석 열정이 엄청나군. 그래, 너 이 구역의 짱이구나? 따라와. 좋아. 나한테 지고서 울지나 말라고. 그건 내가 할 소리. 내 이름 잉푸. 참지 않겠어. 널 부시고 다른 강한 녀석을 만나보겠어. 처음부터 좀 어렵게 가볼까? 간단하게 초반부터 4단계로 혼내켜줘야겠구만. 어? 지고 울지나 말라구.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내 이름 잉푸. 참지 않겠어. 아, 오케이. 참지 않겠어. 가셀로 선배가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너한테 제대로 보여주지. 어때? 안 봐준다. 안 봐준다 했다. 이 녀석 춤 뭐야? 이 악물고 해라. 응? 봐주지 않겠어. 이 녀석 봐라. 틀리지 않고 있구만. 하지만 그건 너도 마찬가지. 군화포 놓쳤어. 군화포 경영, 난 엄청나다. 내 이름 잉푸. 참지 않겠어. 네가 아무리 그렇게 비보용을 해도 나한텐 안 된다고. 이건 역전의 발판은 있다. 이건 몸으로 하는 배틀이 아니야. 아, 노래로 승부하는 거다. 말은 아주 잘 꺼내는구만. 제발 틀려라. 저주, 저주, 저주. 너도 가셀로처럼 담배 피다가 천국으로 보내주지. 뭐라고? 담배는 끊어야 되는 거야. 누가 그래 나 담배 핀다고. 일진하고 다 담배 피는 줄 알아? 어, 안 돼. 이대로라면 내가 지겠는데? 어! 틀렸다! 5만 점. 아니, 손이 좀 바들바들 떨리지? 응? 내 이름 잉푸. 또 한 명을 천국으로 보내겠구만. 우리 점수가 좀 막상막하인 듯? 아, 틀렸어. 꽤나 잘 추는데? 이제 앞으로 절대 안 틀림. 경고다! 집중해야겠다. 됐다! 틀리겠다! 너 좀 하네? 이 녀석, 나를 꺾으려면 먼저 그 녀석을 먼저 꺾고 왔어야지. 너 그 녀석이 누구지? 내가 최종 보스인 걸 네가 몰랐나 보구나. 저쪽 골목으로 한번 가보렴. 알았어. 너에게 아주 안성맞춤인 상대가 있을 거야. 알았어, 고마워. 내 이름 잉푸. 패배하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걸? 어디선가 들려본 듯한 멜로디. 돌아가는 내게 멜로디. 어이, 쓰레기처럼 생긴 너. 네가 혹시 이 구역의 짱인가?
아이 설마 날 말하는 건가? 그래 너 못생긴 너. 하, 내 이름 아보카도. 리프카토라고 불리지. 리프카토? 이 그래. 리프카토에게 결투 신청을 하더니 꽤나 겁없는 녀석이군. 너는 내 눈을 본 순간부터 패배한 거야. 이 녀석 한쪽 눈을 막 가리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였나? 살인한? 그치. 따라 들어와! 춤을 보고 바로 카피해서 쳐버리는 설마 카피 닌자 잉프? 그래 내 이름은 잉프다. 자 그럼 간단하게 네가 조금 어려워하는 노래를 해볼까? 미안하지만 리브카토가 어려워하는 노래는 없어. 어려운 건 많은 여자분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지. 그래 리브카토씨 당신이 좀 알만한 노래를 해주지. 바로 수녀님 노래야. 뭐야 조금 많이 어렵네 처음부터. 이 정도 쯤이야. 이 녀석 봐라. 뭐 말할 여유도 없나 보군. 꽤나 재밌어지는구만. 그래 들어와라. 야 방금 뭐야?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할 줄이. 내가 하는 건 절반에. 장전하시고 후에! 이 녀석 꽤나 하는 걸? 이거 어떻게? 이게 뭐야 도대체? 리프 도대체 무슨 노래를 가지고 힘들어할 줄이야. 내가 실력이 없는 녀석이구나. 아니 도대체 무슨 노래를 고른 거야? 김야 이 녀석 좀 하는구만. 내가 좀 하지 그래. 나한테 패배했어. 너 나한테 패배했다고. 응, 내가 이겼어? 9만 점이야? 졌다. 너 미스 49개야? 이런. 그럴 수가. 넌 패배했어. 어? 안 들렸어? 이 녀석 맞추는 게 없구만. 우리 같이 듀엣 하는 거야. 환상의 화모니로. 많은 관중들에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자. 좋았어. 미쳐. 감동을 전하는 거야. 구독자들에게 감동을. 구독자 100만 명 가자. 어? 나 안 될 것 같아. 사랑을 전하는 노래야. 나 먼저 가볼게. 포기하지 마. 우리의 끝은 이럴지 몰라도. 아니 우리 시작은 이럴지 몰라도 끝은 방대하니까.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야. 야. 미쳤다. 미쳤다 진짜. 이 노래 뭐야. 너희 좀 하네. 나 좀 객석에서 눈물 흘렸잖아. 우리는 싸움을 한 게 아니야. 싸움을 한 게 아니야. 너희는 예술을 그럼, 한 거지. 예술을 너희는 한 그럼 거지. 음악을 한 거야? 그치. 그렇지. 이게 바로 예술. 피카소가 음악을 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걸? 자, 우리 한 번 더 싸우는 거야. 네 상대는 나야. 너한테 아주 좀 어려운 노래로 해줬으면 좋겠어. 난 실력이 뛰어나거든. 그래. 봐줄 생각도 없고 말이야. 그래. 손부터 풀고. 야. 오, 어떡해. 이거. 여우가 지고 있어. 뭐? 내가 지고 있다고? 보여. 비트가 보여. 노트가 보이기 시작했어. 어. 급속도로 따라가는 여우. 사냥감을 보면 놓치지 않는다는 건가? 저 움직임을 봐. 한 마리의 사냥감을 놓치는 움직임.
절대 안 줘. 절대. 늑대 또한 빠르게 추월해버리고 하는데. 절대 난 지지 않아. 숨 막혀. 이건 더 이상 싸움이 아니야. 눈과 입으로 보여주는 예술이었어. 벌써 6만 점 돌파, 5만 점 돌파. 그들에게 숫자는 이제 무의미해. 저 녀석 지금 진심이야. 녹하고 뭐고 진심으로 누르고 있어. 절대 해치지 않아. 지금만큼은 단미호가 아닌 진짜 단미호로 넘어간 거야. 어, 이겸에 가슴 속 있는 걸 터뜨리고 있어. 저건 바로 내 심장이 움직이는 비트. 어, 여우가 지고 있어. 안돼. 늑대 녀석 오늘을 위해 손가락을 한 개 더 달고 왔구만. 저 녀석 손가락만큼은 두열 코어야. 몇 점이지? 어. 이겼어! 맙소사, 이 골목길에 진정한 챔피언이 바뀌었어. 새로운 왕이 등장한 거야. 얘들아, 난 너네들과 싸움을 한 게 아니야. 어? 같이 예술을 한 거지. 이 승리는 승패와 중요하지 않게 우리는 세 명이서 친구가 됐어. 좋았어. 우리 앞으로 이 골목을 사수하는 개노답 사명제로 짓는 거야. 아프리카 청춘이다. 아프리카 청춘이다. 얘들아, 어쨌든 다음에 또 보자고. 그래.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